어라, 나스닥 이제 나스닥까지 이제 흔들어대네.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아무튼 흐름 자체가 지금. 일단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한 불은 껐어. 급한 불은 껐고 이제 나스닥하고 S&P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봉합이 될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크미, 어서 와라. 자, 여태까지 이제 종합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올라온 건 S&P가 주도를 많이 했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너희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방송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뭐 이러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은유적인 표현을 하니까. 그저껜가도 내가 뭐라 그랬냐? 자, S&P는 더 이상 못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스닥이 앉아가지고 S&P 머리카락을 위에서 잡고서 질질질질 끌고 올라간다고 그랬잖니? 그러면 이제 그런 방송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어? 자, 오늘은, 나스닥이야, 나스닥. 아, S&P. S&P하고 지금 나스닥이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 겨우 뚝 막아놨더니 이놈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터지면 골치 아픈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포지션이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포지션이 지난번에 내가 새벽에 그때 대공황이 오기 전에 2월 26일 날 내가 이때 당시에 지금하고 지금 똑같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거든. 평상시 거래 물량,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십몇 년 동안에 10한 4년이지. 10한 4년 동안에 S&P하고 나스닥 거래를 하면서 그 매도 포지션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파는 거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날이란 말이야, 이날. 매일 방송을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21선을 계속 깨도, 21선을 계속 깼는데도 내가 이날 왜 미국 다우지수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글을 썼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날인데, 요날 장이 새벽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포스트를 쓴거 아니야? 7시,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7시 반에. 그때에, 지난 14, 5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를 내가 새벽장에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장이 올것 같다. 왜 지난 십몇 년 동안에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앉았는데, 그렇잖니? 그런 생각을 안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전서부터 이상징후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미국 다우지수하고 S&P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다 거의 다 내다 팔았다고.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거의 다 내다 파는 데에다가 새벽에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포지션을 내가 발견한 날이 요 날이야, 요 날.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뭐 증권방송 TV든 누구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을 때 내가 우리 카페에서 대폭락이 올것 같다라고 글쓴날 아니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일 3일 뚝 떨어지니까 그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뭐 트럼프하고 샌더슨하고 뭐 경선을 해가지고 샌더슨이 뭐 우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굉장히 많이 믿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어?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를. 나는 몰라. 뭐 샌더슨이 지랄을 했는지, 뭐 나발인지. 나는 그건 모르고.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락장에다가 포지션 구축은 매일 매번 일어나지. 일어나는데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내가 이날 십몇 년 만에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변화가 오는 걸 보고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이 대폭락장 올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글쓴거 아니야.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것 같다고. 어? 아침 우리나라 땅 시작하기 전에 글쓴 거야. 지금 오늘 그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아직은 그나마 포지션의 변화가 그때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쌓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평상시 물량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아. 아직 이제 뭐 11시 19분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아침에 우리 주간에 방송할 때 계속 얘기했잖니. 야, 이거 어제 굉장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고? 너희들 다 방송 들어서 알지? 내가 네 번에 걸쳐가지고 얘기했어. 나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여기다가 굳이 가르쳐 줄 필요 없고, 이게 엄청나게 돈 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잖니, 그지? 안 들려? 잘 들리지? 나 혼자 떠들었나, 또? 현준아, 안 들리냐? 잘 들리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돌아야 돼. 자, 지금 시간에서 이제 주가가 돌아야 되는데, 주가가 돌아도 일단 아직은 계속 하방 압력이 강해. 자, 어떻게 됐든 그냥 재방송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등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 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추천주기 때문에 이 후원 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7탄입니다. 207탄. 자, 207탄 종목은요, 수익률이 뭐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니까 지금 9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35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한뭐한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 원. 자, 6만 원. 자, 참고적으로요. 참고적으로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 썸네일을 뭐 간단하게 만들었지. 만들어서 어떻게 자료를 올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야, 아예 그냥 내가 아예 동영상으로 내가 아예 녹음을 한다. 아예. 자, 여기 보면, 자, 나스닥 S&P 500 급락장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한게 2시간 전이야. 자, 8시 30분 추가, 그러니까 8시 30분에 주가를 주목해라. 나스닥 S&P 500 급락장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 주가. 8시 30분 아까제 얘기했지? 8시 30분 요때. 자, 요때가 8시 반이 여기구나, 여기. 여기가 8시 반인가? 아, 맞네. 자, 요때를 내가 잘 보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내가 글쓴 거야. 자, 여기를 절대 깨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 중간중간마다 포지션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아무래도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나, 그러고서 이렇게 이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거든. 이거 나중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이거 조작 가능한데, 내가 동영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 대공황의 뚝은 일단 막았다. 한쪽은 막았다라고 내가 아까 글쓴 거야. 녹음하면서.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 뚝은 막았는데 나머지 이두 놈이 지금 뚝이 지금 터지려고 그런다고. 자, 이렇게 터지면 이 막았던 뚝이 이 겨우 한쪽 뚝을 지금 막아놓은 거를 봉합을 했는데 이놈이 이제 같이 터져버린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아까 저 뭐라 그랬냐,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지금 징조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징조가 지금 나오고 시작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 거죠. 자, 지금 약한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자, 온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뭐 6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원까지 이렇게 빠진 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원을 깨고 저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십 년 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만 먹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 프로 수익률밖에 안 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 금액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 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 원대까지, 저 3만 원, 전저점 6만 원을 깨고요. 대공황이 오면 3만 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볼수 있고요. 3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2만 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워먹는 겁니다. 회사의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지난 십몇 년 동안 15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10% 먹자고 앉아서 그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 버는 사람, 돈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서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자, 거인아, 거인아, 방송 듣고 있냐? 아까제 한인은 들어갔고, 거인이 너 저기 뭐야, 그 주식 지금 포지션 지금 얼마나치나 지금 매수 들어가고, 지금 포지션 갖고 있는 거 얼마야? 대략.
대략적으로 정확한 뭐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급락장이 지난번처럼 온다라고 했을 때 1800 정도 그나마 이제 뭐큰 포지션 아니니까 다행이다. 자,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이렇게 빠졌을 때 V자 반등이 왔잖아, 이번에. V자 반등. 자, V자 반등이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학습 효과로 또한번 재발락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내가 며칠 전서부터 너희들한테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자, 2007년도 12월까지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를 찍었다. 그저께인가 내가 방송했지. 자, 그리고서 종합주가가 3년 반을 빠진 거야. 뭐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때문에 3년 반 빠졌다. 내가 너희들한테 방송하면서 누차 얘기했지. 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그마치 3년 반을 빠진 거야. 기억들 나지? 2008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3일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올 3월달까지 빠진 거니까 3년 반을 빠진 거 아니냐, 거의?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만약에 이제 뭐 오늘이 이게 시발점이 돼서 한번 강하게 반등권이 왔을 때 강하게 한번 올수 있어. 강하게 한번 올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재발락은 올 거야. 확률적으로. 재발락이 오는데 그 후에 한번 또 때려 맞으면 그때는 개미들 아마 전 재산 다 날아갈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학습 효과거든. 지금 동학개미 뭐 앉아가지고 개미들 지금 뭐 피똥 싸는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종합주가 빠지니까 막 매수 땡겨버리는데 이제 봐라. 이번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빠졌다가 아무튼 한번두번 정도 아마 충격이 아마 올 텐데. 자, 지난번에 한번 충격 왔잖아. 이번에 또한번 충격 왔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는데 많이 못 올라와. 절대 많이 못 올라온다. 많이 못 올라오다가 다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면 또 개미들이 받을 거라고. 그때 개미들 거의 다 죽어버릴 거야. 전 재산 다 날라가. 아까 전에 내가 장중에 방송하면서 그랬지. 자,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수신 예탁고가 뭐 50전에 뭐, 자, 50전은 뭐 하냐고. 그러니까 몇십전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아마 50조인가 아마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서 70%가 전부 다 신용이야. 70%가 전부 다 주식자금 대출이라고. 그거 이번에 터진다. 전 재산 다 날라가. 그리고 이번에 한 번은 아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근데 다시 깨고 또 내려가면 그때는 못 올라와.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고. 거기에서 부가 갈릴 거야. 돈번 사람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갈라진다고. 내가 어느 날 정육점 가게 차릴지도 모른다, 너희들. 내가 지금 점포 하나 지금 유심 있게 지금 봐놓은 거 하나 있거든. 아주 싸구려 점포. 내가 거기에다가 정육점 차릴지 몰라. 내가 정육점 뭐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육점 차리겠니? 어? 내가 얘기했잖아.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물건을 뭔가 팔고 물건을 들고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데니까. 직장인들은 인플레이션 시대 이제 오면 전 재산 다 말아먹어, 이번에 봐봐.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한 거 아니야. 어? 국민기업 환성 인플레이션 극복 부자 되기 프로젝트. 자, 사태가 심각하다. 지금 계속 빠진다, 웬병.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지금 뭐, S&P는 지금 이제 S&P는 희망이 없고, 이제 나스닥한테 이제 희망을 받아야 되는데, 나스닥 잘하면 11,980 깨질 것 같은데, 11,980 깨지면 이거 골치 아프다. 오늘 잘하면 대폭 나올 것 같은데. 자, 나스닥 11,000, 아까 전에 얼마라 그랬지? 근손아,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 내가? 근손이 못 들었나 보다. 11,870이라고 그랬나? 저거 지금 깨질 것 같으네. 지금 11,972야. 여기 깨지면 골치 아파. 11,870. 자, 일단 아직 아까 제가 얘기했어. 11,870이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여기에서 이제 재발락이 와서 올라와야지. 이거 11,870 깨지고 내려가면 이건 희망이 없어. 사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지. 전국 택배로 해야지. 이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 먹는 거 장사를 해야 돼. 먹는 거 장사. 그래서 내가 썩지 않고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종이점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요리준비땅 하고. 자,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는, 우리가 여태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경험은 단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 국민기업 프로젝트 저 동영상 봐가지고 알잖니? 그지? 그럴 때 이런 시대가 이제 오면 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아, 너희들은 뉴스도 안 보냐? 이번에 저기 뭐 3일 전인가 그건 뭐야, 그거. 아유. 잭슨홀 미팅인가 했잖아.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연준에서 뭐라 그랬어? 자, 물가 표준제인가를 갖다가 물가 표준제를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물가가 3배, 4배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징적어 터져서 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잠자고 일어났더니 더블로 오르고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봐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누가? 연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이 국민기업 프로젝트 시작한 게, 이 자료 올리기 시작한 게 벌써 며칠이야? 벌써 한 20일 넘었잖아.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야. 물가가 2배, 3배, 4배까지 올라온다라고 해도 예전에는 물가가 올라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에서도 물가가 많이 이상징조가 보이면 재정정책을 펴가지고 물가를 안정화시켰잖아.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몇 배가 올라오더라도 정부에서, 미국 연준에서 그거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거야. 여기에 무슨 내막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아마 너희들한테 힌트 줬을 텐데, 이게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달러를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 다 이유는 있지. 내가 어떤 놈을 죽이기 위해선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패권 전쟁을 할때 적당한 이유를 만들었어야 된다니까? 자,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하자고.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근데 앉아가지고 연준이 지난번에 2008년도냐?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뿌렸잖니? 그거 3년 넘게 뿌린 거야. 3년 넘게 뿌린 거를 이번에 한달 만에 다 뿌린 거거든. 너희들 그 생각이 들 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갔니?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거인이 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망가진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9.11 테러 때 얼마나 대폭락이 왔어. 그지? 9.11 테러가 왜 터졌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우연이야? 비행기로 그냥 휘발유 갖고, 그냥 고급 휘발유 갖고 잔뜩 싣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9.11 그 유리창 내리 깐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무너진 거잖아. 그지? 그게 그런 일이 왜 터지겠냐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앉아가지고 뭐 이란인가 뭐 이라크인가 뭐 앉아가지고 저 그놈들이 앉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거 가서 부술 정도로 그렇게 치안이 개판은 아니잖냐, 그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자, 이번에 석유 전쟁은 그거는 아니고, 석유 전쟁은 아니고요. 자,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11,940 지금 깨고 내려간다. 오늘 이제 다 뒤졌다, 이제. 더 빠진다. 게임 끝났어. 위험하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웬만하면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연준이 이번에 3조 달러인가 뭐 5조 달러인가를 갖다 풀었잖냐? 단 한 달 만에 푸는 건 중국 죽이기 정책이 들어간 거야. 너희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느 누구도 유튜버에서 단한 명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왜? 안 하지. 모르니까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생각이 틀리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때 내가 누차 뭐라 그래? 너가 대통령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중국 죽이기 작업을 들어갔는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제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 어? 뭐라고 얘기했어? 나라가 쪼개질 땐, 나라가 망할 땐 국민들이 봉기를 했거든, 항상. 그지? 이거는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잖아. 그지?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야.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저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망한 나라들 가만히 봐봐. 뭐 때문에 망했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거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백성들이 밥 먹을 곡식이 없어져. 그지?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중국이 완전히 그냥 물에 다 잠겼잖아. 곡식이 없어, 쟤네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화가 될 때에 미국도 그 충격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뭐라 그랬어? 인플레이션, 자, 물가가 하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두 배가 오르고 세 배가 올라도 정부에서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잖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명분을 쌓고 있는 거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포석을 깔아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물가가, 미국만 물가가 오르니 중국도 올라. 중국은 아마 더 많이 올라갈걸? 이번에 곡식이 없어서.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90%가 지금 월 몇천 달러밖에 돈을 못 버는 빈민국이잖아. 어이, 백성들의 90%가. 걔네들이 봉기가 안 일어날 것 같아? 초하이퍼까지는 안 가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그거 갖고 아마 중국을 또한번 흔드는 정책이 아마 벌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멀쩡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제 중요한 구간까지 주가가 빠져서 여기서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된다. 자, 아무튼 전쟁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는 거야. 아까도 낮에 방송을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득을 본 놈이 있다니까? 득을 누가 봤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그놈 죽이기 작업이 들어간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도록 몇조 달러를 한 달에 다 풀어버린 거야.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그치? 그렇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두 배든 세 배든 올라오는 거, 그거 국가에서 그거 막으려고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거 인정해주겠다 그러고서, 그건 뭐더라? 뭐 물가 무슨 뭐 정찰제라고 그랬던가.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거 토론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저놈들이 뭐 준비하고 있구나. 아, 너희들이 지난 몇달 동안에, 한달 동안에 몇조 달러를,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3년, 4년 동안에 풀던 돈을 한꺼번에 풀더니, 그런 밑그림이 있었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지. 자, 지금 구간에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 이제 더 이상 양보. 아까 제890 얼마냐?
야, 정확히 890겠네, 그지? 야, 기가 막힌다잉. 자, 여기, 어? 890, 어딨어, 여기, 글. 11,890.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차관성이 정말 기가 막힌다. 여기 11,890. 큰손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적었네. 역사적이다, 역사적이야. 자, 여기서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 크마 깜짝 놀랐어? 여기서 이제 11,890에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가면 아휴 참 차관성이 정말 이러고 썩고 살 놈이 아닌데 지금 7명 방송 듣고 앉았다. 자, 11,890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딱두틱 차이네. 그지? 두틱 차이다, 두 틱. 물론 뭐 저기 S&P 기준으로 S&P는 0.25 당 하나니까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제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 자, 월가애들이 내 방송 듣나 봐, 그지? 거인이 왜?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 알지. 왜 모르니? 그래, 잘 적었다, 큰손아가. 거인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냥 나는 그냥 근거 자료만 만들면 돼. 왜 이놈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면은 내가 궁금하잖아. 조용히 살란다. 때가 되면 뭐 문이 열리겠지. 아무튼 저 11,890을 찍고 제발 좀 올라가라.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890이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야. 무조건 저기는 사수로 해야 되거든.
아무튼 뭐 그냥 나는 그냥 근거 자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 뭐 그러면서 뭐 하나 둘씩 그냥 진성 회원들 앞으로 2년이 될 회원들 그렇게 만나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써먹을 자료를 만들려고 이제 근거 자료 만들려고 방송하는 거는 알잖아. 자, 아무튼 지금 시간 후로 계속 올라가야 돼. 이젠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하루에 이렇게 너무 빠져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좀 회복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빠졌어 오늘. 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바닥을 찍었냐 그런 건 아니야.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치키치키 차카차카 우랑바리 나바롱 우랑바리 나바롱 쭈따라카 프란냐. 아그 자료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손오공 그거 유튜브에서 혹시 라디오로 했던 거 나오면 나 한번 많이 들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거라서. 근데 어떻게 그런 자료는 안 나오지? 그 생각 많이 하지. 내가 손오공이 돼서 머리카락 확 뽑아가지고 훅 하고 뿌려서 차관성이 같은 놈 수백 명 만들으면 하고 싶은 일 많지. 자, 잠시, 한몇분 동안 담배 한대 피고 올게. 그놈의 담배는 아직 끊지를 못했다, 내가.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에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던 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죠.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가지고요. 미국 S&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저점 6만 원을 깨면 무조건 3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만 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격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격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 공시 6%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공시 나오죠?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 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약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격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 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저는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 원, 비싼 거는 5,000만 원이 넘죠. 자, 그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입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무엇 때문에 고액 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금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 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이제 1,200%라고 그랬네. 500원에 차트 뻗은 것 같아. 잠시 깼어? 갑자기 이제 주가가 변동폭이 오니까 트래픽이 많이 걸려가지고 잠시 또 뻗었네. 바로 올라와야 돼. 숨 쉬는 게 답답하지. 담배를 많이 피면. 많이는 피지 마.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은 약 1,200%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 그 적자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만 5천 원짜리입니다. 3만 5천 원. 자, 3만 5천 원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 오면은 그냥 35,000원까지 홀딩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뜨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뭐 그거는 뭐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12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11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 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너는 자, 3477이 깨지면 조금 아까 3482까지 왔다는데 내가 3477이라고 그랬잖아. 거기가 깨지면 추가 급락이 더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3452까지 하방이라고, 3452 정도 되겠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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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맞네, 맞네. 자, 3452가 깨지면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러면은 뭐 추가 급락이 더 온다는 이야기인데, 잘 보고. 내가 지금 차트가 안 켜져가지고 지금 바꿔도 방송 지금 TV로 틀었거든. 400 거의 뭐한500한 몇십만 원 작살나고 있네 이제. 아유, 벌써 1000만 원 넘게 깨졌구나. 아이고. 내가 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 저놈 나만 나면 떼돈 벌 거야, 아마.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저, 뭐야, 실전 투자 아닌 것 같아. 본인은 뭐 실전 투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같은 업자잖아. 같은 업자들끼리인데, 지난번에 뭐, 여기 거인이는 아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 저희 하나대투 애들 와가지고 했던 얘기. 야, 뭐 남의 방송이니까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3477이 깨졌다고. 야, 이거 오늘 아주 개박살 나네. 3477이 깨지면. 야, 이거 초급락이 오는 건데. 그러면 3440까지도 더 빠지거든. S&P 3440까지도 깨질 수 있어.
며칠분이 뭐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거의 뭐한 달치 다깰것 같은데 오늘. 자, 나스닥은 11,600까지 빠질 거야. 11,600. 바꿔도 오늘 전 재산 다 날라가네. 아까 이제 1,7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저거까지 빼면, 아유, 쟤 오늘 로스컷 나가갔다야. 로스컷 날라간다, 로스컷 날라가. 아, 내 차트가 뻗어가지고, 뻗어가지고, 바코드 방송 켰어. 이 지표를 너무 많이 켜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보조지표하고 차트까지 해가지고 42개라고. 42개니까 이게 신호를 못 받는 거야.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내가 바코드 때문에 산다. 내가 차트 뻗어도, 뻗을 때 돼서 급하면 바코드 방송 보거든. 이제 내일이 이제 곡선이 나는 거야, 이제. 자, 처음 방송 듣는 지금 7명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8시서부터 제가 글 썼습니다. 8시에 뭐라고 썼느냐? 자, 대공황에 뚝이 터졌다. 자, 여기 나스닥 S&P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 주가를 주목해라 라고 2시간 전에, 지금은 뭐 2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때 글쓴 시간이 바로 요때예요. 8시 반 요때. 자, 이 8시 반에 요 주가를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고 더 이상 회복을 못 하길래 제가 뭐라고 글을 썼냐. 야, 이거 오늘 아무래도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 날이 오늘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가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글 쓰지 않습니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이런 용어 잘안 써요.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의 뚝이 일단 막혔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한쪽은 막았어요. 한쪽은 막았는데. 자, 한쪽은 막았는데 제가 10시 반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10시 반서부터 요때, 그다음에 요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 뚝 하나를 막아놨더니 앉아가지고 S&P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뚝이 양쪽으로 터지게 생겼다. 그렇게 제가 방송을 했죠. 은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공황의 시발점이 지금 이번에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튼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가지고 끝나주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구간으로 이미 접어들었다. 걱정됩니다. 내가 뭐 이런 방송을 한건 미리 그 전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주가가 계속 오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아, 지금 주식이 너무 고점이라서 매수 땡기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매일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지금 터지기 때문에요. 정말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 뚝까지 지금 터질 판인데 애초 처음에 뚜진 그 터졌던 뚝이 막혔는데 지금 그 뚝마저 지금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뭐세 군데에서 뚝이 한꺼번에 터지면 이건 뭐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뚝뭐 뚝이 터질 걸 알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닉네임 만들어 이렇게 닉네임이란다. 이런 걸 보고 썸네일이라고 그러지? 나는 그냥 이 썸네일 만드는 것도 그냥 간단해. 그냥 글만 쓰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됐든 오늘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 이것으로 마무리가 끝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인데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면 이거 정말 대처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일단 한번 장중에 여기서부터 더 엄청나게 급락이 올 확률은 아직까지는 있지만, 그래도 장중에 새벽 뭐 1시나 2시, 뭐 1시는 지금 뭐 30분 있으면 1시니까 뭐한 3, 4시쯤 빠진 거를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끝난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끝나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직까지는 지금 월가애들의 포지션이 하방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하방의 포지션이 조금씩 늘기는 했어도 뭐 엄청나게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진. 그나마 조금 그게 안심입니다.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월가애들이 어떻게 흔드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잘 보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포지션을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데이터가 조금씩 좀 늦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그 정도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간이 12시 반밖에 안 돼서 뭐 새벽 6시까지 이런 장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상황이 틀려지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넘겨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원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아, 내일 디커플링은 안 나오냐고? 이 상태로 끝나면 디커플링이 나올 수가 없지.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디커플링은 거의 불가능해.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해서 뭐 올라와 주면 뭐 디커플링이 아침에 시초가에 뭐 일부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이 상태로 만약에 지금 끝난다면 디커플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 5천 원인데 이제 6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천 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쇠폭이 좋으면 2천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천 원이면 내 잠재자산 3만 5천 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 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 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자,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 IMF 국가 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날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천 원 이하. 그래서 2천 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천 원에 3만 5천 원까지 홀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전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2시 32분이야. 내일 직장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일찍들 들어가서들 자. 이거는 뭐 기다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잖니, 그지? 기다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할수 없는 일이고, 다행히 이제 뭐 국가가 바닥을 찍고 좀 돌아줬으면 뭐 그런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자, 더볼 사람들은 보고 들어가서 쉴 사람들은 들어가서 쉬어. 나는 뭐 그냥 방송 자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두고 볼 테니까. 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그래,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 많이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러면서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봐야지. 뭐, 나쁜 버릇 아니야. 아무튼 이제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반등권을 잡아서 회복을 해가지고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가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심각해. 그러면은 이제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누적으로 올수 있거든.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대공황까지는 아니지만 대공황이라는 얘기가 지금은 절대 안 나온다니까. 종합주가가 이렇게 고점인데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대공황이라고 나와. 지난번에도 아까제 너희들 봤잖아. 아까제 그 저기 뭐야 이거 아까제 그 차트 봤잖아. 이때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안 나온다고. 한참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한참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얘기가 나올까? 절대 그전에는 대공황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종합주가가 고점인데 내일은 아마 뭐 무슨 연유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가가 빠졌다 아마 그러고 나올걸? 세상이 그렇게 일일이 최고 고점에서 다 가르쳐주면 어떤 놈은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못 버냐? 대공황 시작됐다는데 그러면 바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되는데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와. 한참 떨어지고 나면 나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엉뚱한 얘기만 나오는 거야. 뭐 샌더슨이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하고 샌더슨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아까제 장중에 방송했잖아. 트럼프가 또 트윈 날린다고. 트럼프가 아마 트윈 날릴 거야. 빨리 날려야 돼, 걔는. 트럼프가 빨리 날려야 돼, 트윗. 아까 낮에 방송할 때다 가르쳐 줬는데. 오늘 하락할 것 같다고, 트럼프가, 야, 오늘 야간장 요거 되게 위험하다. 어제장에 이상한 증자가 터져서, 트럼프가 트윈 날려야 된다 이러고서
야, 832, 너 여태까지 안 들어갔어? 그래, 들어가서 빨리 자. 아침에 들, 저기, 뭐야, 일하는 데 지장들 없게. 현금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밸류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을 깼어요. 자, 2만 원을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 원짜리가 2만 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용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 종목 저는 5천만 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않,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지금 2만 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 갖고 돈 지랄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 원에서 2만 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마인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 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 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 원은 저는 깰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 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 원을 깼는데 만 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천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 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1,500%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10,000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 원을 깨서 뭐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1점만 해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 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저께도 5월 18일 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거든요.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고요. 이제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글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때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1500% 터진다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짜리가 이번에 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이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자,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5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의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폭이 커지, 영업이익이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 흐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25. 지금 다섯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자,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5,000원 잡으면 자,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2,000 이하,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황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 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 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달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100% 치는데 지금 한달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달, 석달 사이에 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 석달 사이에 400%, 500%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만 원, 1,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많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 아,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뭐 1시 다 됐으니까, 일찍들 들어가서들 자라. 나도 방송 끊는다.